서울에서 평양까지 200km 남짓,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해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지 않고 가는 여행. 버스로 서너 시간 안에 가 닿을 수 있는 거리다. 북으로 향하는 서해 육로는 개성에서 시작된다. 영화관을 비롯해 높은 건물이 늘어선 시내 중심가엔 개성 시민들과 자전거를 타고 오가는 사람들이 보인다. 북한 말로 살림집이라고 불리는 아파트 창문에는 전력 사정 때문인지 도화지만한 태양광 패널이 걸려 있다. 개성을 빠져나와 금천으로 접어드는 버스 행렬. 풍광은 소박해진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8월 여름 태양 아래 익어가는 옥수수, 아니 강냉이 밭이 보인다. 처음 맞닥뜨린 북한의 자연 풍경. 우리네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새삼스럽다. 저건 어디 가는지. 어느덧 해질녘. 대동강 서쪽에 노을이 진다. 평양이다. 저기 올라가서 백호필 지형 다 보이겠는데? 저기 올라가서 백호필 지형 다 보이겠는데? 높은 건물뿐이랴. 화려하기까지 한 평양 첫인상에 카메라 들고 허둥지둥 찍는데 기어이 한 소리 들었다. 자, 이제 촬영할 기회는 많습니다. 지금은 그만하시고. 알겠습니다.